그린 주변 어프로치나 이렇게 웨지를 풀스윙할 때는 거리감 맞추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한 30, 40, 50 정도 되는 애매한 크기의 거리를 맞추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요, 백스윙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왼팔과 지면이 평행이 되는 이 높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나 가지고 계시면요, 30, 40, 50에 대한 거리감을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게 맞춰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내 느낌에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높이가 아니라 실제로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높이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연습장들에 웬만하면 카메라들이 다 있으니까 그 높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만 있으시면 30, 40, 50m 거리의 어프로치도 정확하게 거리를 맞춰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캐리로 정확히 50.7m가 나가는데요. 이게 제가 평상시에 치는 50m 거리감이에요. 저는 항상 웨지나 아이언은 캐리 거리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확히 맞추는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백스윙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면 나중에 거리감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백스윙이 커서 그런지 혹은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치는 속도가 잘못됐거나 터치가 잘못돼서 거리감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이 높이를 정확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